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워싱턴 전망대 9월 2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아, 기온이 내려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조만간 실용화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지만 환자 수나 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우울한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 내 사망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거의 얼굴을 한참 달아오르고 있지만은 코로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무엇이 해결책이 보이고 있는가. 오늘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뭐 숙으로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계속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늘어나는 기세는 뭐 조금 좀 저기 숙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소강 상태 내지 보합세라고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환자든 늘고 또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에 의하면 오늘 정도 기점을 해갖고 이제 20만 명이 돌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망자가. 네. 또 전체 이 확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600 몇만 명이 넘고 전 세계 한 20%가량의 환자가 이제 미국에 있고 또 사망자의 한 20%가량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20만 명이라는 게 아마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얼핏 감이 안 떠오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늘고 있나. 더군다나 내년 1월쯤에는 이제 이 추세로 간다면 한 40만 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전쟁이라든가 기타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으로 해서 죽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역사상에서 이제 미국이 참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뭐, 남북전쟁에서 시작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었는데 그 제일 역사상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던 것이 이제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군인들, 당시 이제 군인들과 민간인 합쳐서 한 65만 명 이상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남북전쟁 때도 실제로 군인들, 그러니까 이제 남군과 북군을 다 합쳐갖고 전투에 참여한 전투 인원들이 사망자는 한 22만 명이 채 안 됐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그때는 이제 민간인들 뭐 여러 가지 민병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많이 저 숨진 사람들이 있었더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았었던 것이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 때에도 한 40만 명이 조금 전체가 넘게 이제 죽은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투병들. 네네. 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29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한 이제 민간인 합쳐서 한 11만 명 정도인데 그때 죽은 그 사망한 군인이 5만 몇천 명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한 5만 3천 명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만 명은 얼마만큼 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대전 때 숨진 사람들 민간인까지 합친 거에다가 네네. 월남전 때 군인들이 한 5만 8천 명 정도 숨졌다고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한 3만 6천 명에서 3만 7, 8천 명 정도가 숨졌다고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본댄데 그러면은 그 1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까지 합쳐 다 죽은 사람 숫자 플러스 월남전 플러스 한국전을 합친 숫자가 벌써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좀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은 그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남북전쟁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가 지속이 됐어요. 2차 대전도 이제 이 모든 사망자가 나온 것이 1914년에서 18년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 나왔고 네. 2차 대전도 한 4년 정도가 진행이 됐고 한국전도 사실상 3년 반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들 4년 가까이 동안에 진행된 이런 대전쟁 속에서 일어난 사망자들이 이 정도인데 네. 이 코로나는 불과 8, 9개월 만에 이 세계의 큰 저 미국이 겪었던 전쟁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더군다나 지금 내년 1월에 35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숫자가 나온다라고 좀 저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결국은 그러면 2차 대전에 맞먹는 이런 사람들이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사망하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사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는데 그러면은 이 참 전례가 없었고, 과거 어느 전쟁 때보다도 이제 참혹한 결과인데, 어쨌든 지금 뭐 조금 수그로는 든다고 합니다만 이제 그 상승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뿐이지 여전히 이제 숨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미국 내 한 28개 주에서 여전히 그 상승세가 간단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 이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을이 깊어지게 되면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오는 거니까 이 사실은 좀 우울하고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네. 이 코로나 전파와 관련해서 연방질병통제국 그 CDC의 뭐 지침이 바뀌었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얼핏 보이긴 하는데, 그 뭐 수천 명이 참가해서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뭐 연구를 해서 그 확진자 중에 뭐 26만 2천여 명이 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CDC의 그 가이던스 그러니까 지침 부분이 이제 크게 주목은 안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우려될 만한 사항인데요. 이제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CDC가 쭉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CDC가 이제 안전지침을 줬었거든요. 네네. 뭐 마스크를 써라, 네. 6피트 떨어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는데 그동안에 CDC가 보여왔던 공식 반응은 마스크 쓰면 된다, 일단. 네. 상당히 막을 수가 있다. 이거는 직접적인 그 기침이라든가 재채기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를 하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에서 전파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올렸었냐면 이게 이제 공기 전파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 동안에 제기도 되어왔고 우려되었던 상황들이었죠. 네. 그래서 공기로서 전파되는 건데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는 침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 퍼져나가는 것들이. 그런데 네. 이제 이거는 환자,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라든가 감염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정도의 대화 속에서도 이제 퍼져나가고, 그야말로 동동 떠다녀서 이것이 밀폐된 건물이든가 공간 이런 데서 그대로 장시간 동안 체류하고 있다가 6피트 훨씬 넘어서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 이런 식의 이제 주의 경고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떴던 겁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한 이틀 만에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명은 이게 우리가 지금 리뷰 중인데 과학적인 확실한 어떤 이런 그 근거가 안 된 상태에서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에러로 올라갔던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면 그동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 뭐 그 수많은 그 감염학자라든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가능성을 계속 제시해 왔고. 네. 네.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CDC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왔다가 이 가이드라인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6피트 정도에서 마스크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고 나면 사실은 서늘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훨씬 이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 입자들이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오래 떠 있고 네. 널리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라든가 레스토랑이라든가 피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한다거나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이런 부분들 속에 하게 되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쫙 확산이 되어갖고 그 실내 공간이라는 것이 창문이 활짝 열려서 그 환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떠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그걸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통제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이 수그러들지 않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슈퍼 감염 저 확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제 이런 일이 확 퍼지는 이유가 네. 바로 이런 거로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6피트라든가 뭐 마스크 쓰면 된다 이런 정도의 그 지침이라든가 이 정책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시리어스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건데 이 CDC가 아직 그건 아니다. 아, 좀 더 리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에러를 올렸다고 하는데 예, 물론 뭐 개인들이든가 사람들도 어떻게 보다 보면 무슨 이런데 자기 저 페이스북 같은데 실수로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야말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CDC가 이게 에러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네. 아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일단은 후퇴했다가 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 이제 그만큼 그 의구심도 생기고 동시에 이 정도로 시리어성과 안 하고 이제 공기 전염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아라든가 의구심이라든가 우려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경우에 이 공기 오염이 된다라 그러면 이건 엄청난 재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들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네.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물론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6피트, 흔히 말하는 그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를 하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막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네. 이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웬만한 집들, 개인 집들이 아니라는 데면 아파트라든가 또 웬만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창문 여닫는 것보단 다 그냥 이제 이 저 붙박이로 꽉 닫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에어컨이랑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명백하게 CDC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방역 대책이라든가 감염 막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마스크로서는 해결 안 되는 또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천 마스크 같은 것도 뚫고 들어간다. 아. 이 미세한 요거는 네. 워낙 입자가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저 95 어쩌고 붙는 거 있죠. 네, 예. KN 뭐 이렇게. K94 뭐 K95. 네, 그런 식의 그 완전히 의료 전문인들이 하는 거 아니게 되고 나면은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괜찮다라고 되고 나는 일회용이라든가 천 마스크 같은 경우도 아, 그 부분으로서는 충분히 커버가 안 된다라고 하고 나니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제 CDC에서 아,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가 이제 철회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CDC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까지는 이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미국에서도 어떤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CDC에 발표하고 많이 좀 분리돼서 좀 다를 때도 뭐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CDC라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감시 기구고 그렇죠. 아, 또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제 본부가 아틀랜타에 있는데. 네네. 아, 예산이 한 70억 달러 정도쯤 되고,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그 질병 통제를 컨트롤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믿었는데, 네네. 지금 이 CDC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탐사보도 형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그 뒤를 좀 소위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과연 네네. 어땠었는가.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위기를 알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많이 좀 그 턴 다운 시켜갖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와중 속에는 CDC라든가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좀 깔아먹겠다, 막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주저였는데,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난 것 보면 CDC 자체가 진짜 아니했고 문제가 많아서 드렸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CDC가, 아, 이 매우, 아, 이 점에 관해서 그 아주 그, 저, 좀 게으를 정도로, 네네. 방만할 정도로 그 나태한 그런 이제 태도들을 보였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이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2월 중하순입니다. 네. 아, 여러 달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우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그냥 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환자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당시 한국이라든가 일본 또 그 다음에 크루즈선 이런 데서 이제 막 나오고 있었더랬죠. 네네. 미국은 뭐 아직까지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 역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CDC가 뭐
그 당시 우리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 환자 아니면 안 써도 된다. 되도록이면 막 저 수량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쓰지 마라. 견딜만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아,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번지고 있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2월 말 정도쯤에 그 켄터키주의 그 산티아나라는 그 작은 타운이 이제 지금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네네. 이제 있었는데 그 인구 규모가 한 6,8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타운 내 4차선 도로가 없는 정도니까 아주 조그만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성 환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대로 그 저 코로나 상태 모든 증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증세로 판명이 됐는데 네. 어,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비상이 걸려갖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조치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방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해외 나간 경력이 없었던, 저, 그런 히스토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중국도 물론이거든요. 다른 데 나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해당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그 동네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제 이 치료를 했었었는데 이것이 이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옮겨졌던 동네 병원에서 의료진 뭐 응급실 내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넘었는데 네. 마스크를 안 썼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50여 명한테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그대로 확산이 될 수 있었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 아,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켄터키 외에도 네. 네바다 같은 데서도 2월 이제 하순쯤에 이 여러 가지 이제 헬스 디파트먼트라든가 아니면 의료진들 속에서 어, 이거 좀 여의치가 않다. 네.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자꾸 그, 이른바 이제 그 지역 감염 같은 거. 이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지역 감염 케이스 같은 경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CDC 쪽은 그건 아직 아니다. 라고 해서 로우, 이제 로우 키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저기 네바다 쪽에 그 이제 당국, 그 주당국 쪽에서 아, 지금 중국 쪽에서 오는 아 이런 그 승객들 그 세 명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이쪽으로 이제 도착한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이 아 여러 가지가 이제 불분명한 점들이 많다. 네. 그래서 신원 같은 거를 빨리 확인해 갖고 그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학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뭐 말 그대로 전화 끊듯이 오고 그다음에 콜백 전화도 안 오고 나태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려는 이 만약에 세 명이 네바다에 와서 하게 된다면 하면 네바다 쪽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당연히 CDC가 최고로 이제 얼러트가 돼갖고 그 백업을 해서 조사를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이 관리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응하지 않아갖고 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켄터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많이 그 요양 같은 데서 그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네. 켄터키에서만은 아 2,600명 이상의 요양원에서 환자가 나와갖고 네네. 그중에서 500몇 명이 죽었죠 사망을 했답니다. 네. 20% 이상 가까이가 네. 되었던 거죠. 미국 전역으로 봐서는 요양원에서만 숨진 그 이제 노인네분들이죠. 네네. 5만 3천 명이 넘으니까 전체 지금 사망자의 4분의 1이 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요양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크하는 거라든가 병원 이런 부분들이 CDC가 아, 사실상 무관심 내지 굉장히 방치를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 이제 백악관이라든가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방역회의 이런 데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등한시하고 아, 이런 점들이 다분히 있었더랬는데 CDC 자체가 아주 아니하고 그 문제덩어리였다. 네. 아,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점점 좀 나타나는 것들이 보게 되고 나면 이 뭐 여러 가지 그 저 이 지금 지침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건 엊그저께인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보건부 장관이 이 CDC 그 이제 백신에 관한 이제 사용 승인 같은 경우를 장관이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더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까지는 관할상으로는 행정상으로는 장관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모든 연방 통제 기구들이긴 하지만은 네네. 그동안에 이제 백신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거에 대한 판정은 사실은 과학자들, 아, 행정선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행정 쪽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사이언스에 의해서 통제되고 판정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행정적으로 뭔가가 이제 인볼브 되고 하면서 어딘가가 이제 좀 문제점들이 더욱 나타나고 결국은 CDC가 가져야 될 고도의 어떤 독립성, 자치성, 그 정치로부터의 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네.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이제 떨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워싱턴 전망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지금 어디까지 왔나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 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김 의원님. 이 지금 요즘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개 감염도의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뭐 여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기내 감염 위험도가 제기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저도 이제 무슨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 종합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하필 그 CDC의 이제 공기전염 그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그런 해프닝을 벌이면서 기다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 상태니까, 이제 충분히 우리도 이제 우려 내지 할 수 있는 것이 뭐 비행기 같은 데 참 밀폐된 공간이니까 저거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까지의 뭐 CDC를 포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타낸 견해는 그 공기 순환 장치 같은 것들 부분들이 머리 위에서 발밑으로 이렇게 강제 그 저 순환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그런 위험은 의외로 적 높지가 않다 거의 네. 없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비말 작은 이런 그 공기 입자들 같은 경우가 퍼지면서 얼마든지 6피트 이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실제로 케이스 중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그, 이제, 감염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거로 추정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네네. 그래갖고, 그동안에 CDC가 역학조사를 했었더니, 비행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한 1600건 정도가 되고, 이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됐다면 한 11,000명 정도쯤은 비행기를 통해서 충분히 감염의 위험에 그 노출될 수 있었을, 이제 그런 가설, 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딱 부러지게 비행기도라고는 얘기는 못하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정들이고 네. 실제로 지난달 이제 8월 25일 영국 웨일즈랜드에서 이제 7명의 탑승객들이 이제 그 탑승객들 간에 7명이 이제 그 코로나가 나중에 확진자로 발표가 돼갖고. 네. 거기 탔던 승객이라든가 이제 200여 명의 이제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역학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 네. 단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뭐 그 어떤 사람 조사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화장실에서 잠깐 마스크 벗은 거 이외에는 저기 해당될 만한 그런 히스토리가 없는데 이제 환자는 다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그 역시 이제 여러 가지를 과학자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게 되지만은 지금 공기 전염 또 이런 류의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네네. 비행기 역시도 이제 일반적인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이 안전치 못한 게 아니냐라는 충분히 의심은 나올 만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72개국에서 뭐 재봉쇄를 한다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 백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백신의 지금 흐름은 그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삼상에서 삼상 시험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뭐 러시아에서 뭐 중국에서 이런 그렇죠. 얘기가 쏟아지고 네. 있는데 네, 뭐 한 150에서 60개 정도쯤 이제 2상, 3상, 그러니까 3상까지 간 걸 포함해서 150종 이상이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뭐 거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뭐 중국, 한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미국 쪽을 본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지적된 대로 상당히 이제 낙관적이고 이제 장밋빛 그것들 많이 제시를 하죠. 네네. 그건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하는 거니까 그만한 근거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밝히는 걸 봐서는 한 연말까지 한 최소 1억 회분, 그러니까 그 1억 도스 네네. 정도쯤은 이제 만들어져 갖고 백신 접종이 시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현재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저 계획들 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계획에서 네네. 그 오퍼레이션 랩드 스피드 워프 랩이 아니라 OWS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신속하게 최대한도로 이제 정부 기관이 총 동원돼 갖고 그 이제 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서 하겠구만 이제 거기에 의해서 거기 책임자가 이제 몬세프 슬라우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 양반 얘기로 들어보게 되고 나면 현재 미국 내에서 3상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3개가 되고 이제 네 번째 거가 막 이제 착수가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4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현재 이제 그 개발이 완료 내지 승인된 거를 전제로 해갖고 한 25개 시설에서 이제 준비를 만반의 이제 생산 준비를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12월까지는 늦어도 이제 11월 12월에 한 1억 도스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내년 1월에서 3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네. 전체로 내년 4월 전까지쯤에는 최소한도 그때쯤 이뤄서는 미국민 전체가 일단은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환자 내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이 1월 또 다음 단계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까지는 될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고위 최고위층 내지 이제 신뢰를 할 만한 데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전망들입니다. 네. 또 일단 비상 승인만 나게 되고 나면은 네. 이제 오케이 이건 됐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24시간 이내 이미 벌써 이제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나 봐요. 뭐 네. 1억 개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몇백만 개 이상씩은 이제 미리 날 거를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날 걸 전제로 해서 여기 나니까 이제 승인만 떨어지게 되면 24시간 이내 이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지점으로 비상 그 배송 계획들도 이제 다 갖춰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런 당국자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쯤은 그래도 이제 그 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여기서 말은 좀 다릅니다. 이제 파우치 뭐 박사라든가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정도로 빨리 되기는 아직은 아니고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지나야만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류의 약간 보수적이고 유보적인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네. 만약에 11월 대선 전에 백신이 뭐 우리들을 손에 쥘 수 있고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백신이 뭐 대선하고 크게 연관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우리가 대선이 이제 43일인가 남았는데 한 달 실이 좀 더 남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제 박차를 가해 갖고 11월로 예정되는 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 중에 테이프를 끊으려고 이제 하지 않을까 싶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비상 그 이제 신속 승인 같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일단은 그 뭔가 이제 시그널은 이제 개발이 됐다 네. 접종 시작됐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도로 좀 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대법관이 저 인준 문제를 두고 이제 네. 10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10월 서프라이즈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밀어붙이려고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뭐 함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어느 쪽도 장담 못하고 충분히 가능성은 이제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이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어찌선가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는데 그러면은
일단 당국자들이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제시하고 약간 유보적인 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거 뭐 지난다 하더라도 11월 늦어도 12월 중쯤에는 하여튼 미국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백신이 실제 이제 접종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가을입니다.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요즘 들어오게 되면 아침 뭐 선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이제 우려되고 있는 것이 그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겹쳐지게 되고 지금 이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역시 지금 제기되고 있고 네네. 아, 이 또 무엇보다는 이제 아이들 그 또 그다음에 대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개학 시즌이 되고 실제로 학계들 가고를 하니까 이 그런 류의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할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서 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제 좋은 그 낙관적인 전망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리는 거는 아, 이 이제 지금의 팬데믹에 그다음에 가을 아니면 겨울 독감 시즌 합쳐갖고 이제 뭐 더블 데믹 거기다 학생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플 데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불투명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갖고 미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nobody knows. 아, 이 뭐 자꾸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개발은 백신 개발되고 나오긴 하겠지만 그 부분도 약간의 항상 불투명한 건 남아 있고 지금 같은 그런 그 독감이라는 팩트 아,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 갖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공기 전염이라는 문제도 또 제기되고 있고 그래갖고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잡히고 있다 언제쯤 되고 나면 뭐가 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아, nobody knows라는 말로 해갖고 정말 지금 상황이 짐작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정말 알아서 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사실 유감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왜 이렇게 아,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참 한탄 내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연방정부라든가 이런 당국자들 부분들도 열심히 확인하겠지만은 역시 그 부분에도 모호한 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간 진단을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아, 누구도 모른다. 알아서 잘들 개별적으로 각별히 조심해라. 아, 장담 못한다. 라는 네. 식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진단이다. 네. 라고 얘기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 코로나 팬데믹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김영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